Later on in the night, when the crowds have gone,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. 기어가. 기어가 졸리지. 새벽예배 갔다 올게. The sunrise. Cancel all our plans. 기억아. 피곤하지? 오랜만에. 뭐 오늘 몇 도지? 영화 10도? 영화 10도? 아. 어 죽겠네. God is alive. 아멘. 엄마 갔다 올게. 걱정하지 마. 오늘도 천사가 보호해 줄 거야. 아멘. 할렐루야. 오빠. 지은이야. 오빠. 괜찮죠, 오빠? 어. 사랑해. 사랑해. 이따 봐. 고인 조심히 와요. 어. 지은이야! 지은이야, 춥지, 춥지? 아, 좋아요. 아, 좋아. 오빠, 컨디션 괜찮아? 컨디션 나 좋아. 좋아? 잘 잤어? 어, 잘 잤어. 굿모닝! 아, 이쁘다. 좋아, 좋아! 아침 예배 좋아. 엄마는? 엄마! 어머니, 안녕히 오세요. 어, 지은이 만났구나. 네. 에이. 괜찮아? 잘 잤어? 네, 저 완전 잘 잤어요. 잘 잤어요. 아, 고마웠네. 잘 갔다 와. 감사합니다. 지은아, 신나? 어, 신나. 너무 신나. 그 아침 예배 딱 갔다가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엄청 그 꽉 채워져가지고 시작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야. 그 지은이 만나고 그때 아침 예배 다닐 때 나는 막 매일 아, 이거 너무 피곤할 것 같고 힘들고 근데 지은이가 매일 다닐 때잖아. 응. 아, 지은아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맨날 일어나? 나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응. 하나님 우선순위 일어나고 아니면 안 일어나? 딱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. 나는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. 맨날 그 루틴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래? 이래 되니까 사실 일어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하나밖에 없잖아. 그 내가 4시에 뭘 위해서 일어나겠어.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100%면 일어나고 잠이 더 소중하거나 하나님이 100%가 아니면 진짜 안 일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아침 예배를 안 나갔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지. 진짜 무기가 생긴 거야. 아, 나도 나가보고 싶다.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. 지은이랑 사귀는 거 공개하니까 아 어쩐지 너 송지은 만나려고 새벽에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아? 봐봐 그러니까, 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석이조가 맞는 말 아니야 오빠? 일석이 맞지.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. 그 내가 그 똥머리에 반했잖아 지금. 똥머리 아침 예배 똥머리. 사실 똥머리가 제일 쉬워. 아 똥머리가 쉬운 거야? 응. 난 또 나한테 잘 보이려고 똥머리 하고 있는 줄 알았네. 아 근데 나 진짜 실제로 오빠 만나면서 치마 입기 시작했어. 진짜 나 엄청 소년같이 하고 다녔었어. 선머슴처럼. 선머슴. 진짜 우리가 같이 보냈던 시간이 진짜 소중했던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받은 거잖아 우리는. 공급자한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사랑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꾸준히 공급받고 싶은 마음. 근데 나는 오빠랑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가볍게 정말 내가 느끼는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짜잔. 아! 고마워요. 네. 아유 다행이다. 오 진짜 다행이다. 야,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고마워요. 안 해줄게. 에이 약간 고백이었다. 안녕하세요.
지은이야. 예배 잘 드리자. 지은이야. 아침인데 왜 이쁘지? 주책받아지. 지은아. 딱 이 각도였어. 나 여기 앉아 있었잖아, 이렇게. 저는 오빠에 대한 첫인상이 오빠가 휠체어를 이렇게 밀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던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내 스스로한테도 놀라고 그랬죠. 오, 잠깐만. 스스로한테. 아니, 잠깐만요. 딱 와서. 연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시죠? 너무 행복하면서 부럽으면서 부럽으면서 뭐야? 니네 둘이? 이게 나라냐? 니네 처음 새벽에 만날 때 내가 옆에 있었잖아. 네. 길이든 나든 휠체어를 넣으면은 야, 이렇게 넣는 거 맞냐? 하면서 막 바퀴가 안 올라갔다가 왜냐면 잘 모르잖아. 아, 그치. 헷갈리니까. 근데 유독 지은이만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쏙 넣어서 네가 그 마음을 확인했다라는. 아니 그냥 좋았으면서 그런 좋은 핑계를 굳이 댄 거 아닌가. 지은이랑 저랑 참신 있다는 거 언제 느꼈어요? 원래 새벽 예배 올 때 엉망으로 하고 오거든? 근데 그때부터 막 머리 감고 이렇게 모자 안 쓰고 예쁘게 하고 온 거야. 근데 얘도 신경 쓰고 오는 거야. 신경 쓰고 왔어?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지. 그리고 모자도 잘 안 쓰고 항상 머리 좀. 잘 봤어요. 저 다 봤어요. 다 보셨어요? 네. 어떠셨어요? 저 좀 그렇게 예쁘게 사랑을 하는지 좀 부럽더라고요. 재밌나요? 너무 재밌습니다. 닭살 도자? 여보 왜 저래? 왜 저래? 오늘 본문 킹밖에 이삭이 리브가 만나는 본문이네. 그거 알고 왔지. 오늘 점점 둘이 닮아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요? 응. 띠가 닮았어. 그러니까. 기분 나빠요? 아니 그런 거 아니죠?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.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, 오늘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. 아 근데 나 궁금해. 누나. 지은이랑 나랑 딱 왠지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? 아니 너가 새벽 기도에 온다고 했을 때 둘이 100% 오늘 맞을 것 같다. 형 이거 진짜예요? 그런 얘기 했었어요. 형은 어땠어요? 위가 여기 와서 누구랑 뭐 눈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. 사람들한테. 진짜? 어때? 어때? 위 어떠냐고? 진짜? 나 몰랐어. 왜 나는 안 했어? 계속 어필을 했지. 근데 사실 얘를 내가 소개할 땐 너무 순수한 의도로 했지. 그때 너무 좋아했잖아.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. 옛날에는 이거 막 한 시간씩 통화하고 그랬어. 옛날에 지은이한테 이제 내준 거지. 우리들은 맨날 통화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. 옛날에 진짜 밤에 남녀 그 연인들 통화처럼 밤에 진짜 새벽까지 통화했다니까. 너 행복하니? 우린 진짜 행복하게 놀아. 그럼 인생에서 몇 번, 어느 정도야? 최고조지. 아 좋다. 아침을 오랜만에 이렇게 시작하네. 진짜 좋아.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축복해주는 만남이 됐잖아요. 맞아. 근데 나는 그게 아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도하다 울컥했어. 진짜? 울었어. 우리의 아지트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뭐 먹을까? 오빠 뭐 마실래? 아이스? 아침에 응? 커피까지 사주는 예쁜 여자다. 맨날 오빠가 사줬잖아. 떨어뜨려.
맛있어? 우와. 아. 지금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통독하고 커피 마시고 밥까지 먹었다. 9시밖에 안 됐어. 아침 이상해. 아 진짜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잖아. 맞아. 진짜. 그게 언제였지? 한 3월, 5월 이쯤이었죠. 그 생각을 해. 지은이가 그 책의 내용을 기억이 나는 거야. 되게 신기하다. 그런 공평 말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? 오빠가 책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는 거는 참 신나는 일이라고. 근데 그 인생의 종착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막길 그 끝에서 인생의 종착점을 맞이한다고 해도 오빠는 좋다고 그 글을 봤는데. 진짜? 왜 울어? 나도 눈물 날 것 같아. 그게 꿈을 꾼 것 같아. 내가 내리막길을 휠체어로 샥 내려가는 거야. 꿈속에서 휠체어 타면 그게 막 기분이 좋지 않아. 꿈속이라서라도 걷고 싶으니까. 근데 그날은 너무 재밌는 거야. 너무 신이 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딱 깼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생각할 때 정점을 찍고 인생이 더가는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. 그 내리막길을 내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. 그러면 아, 우리가 내리막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리막길을 가냐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. 나는 그런 게 너무 그림으로 그려졌어. 진짜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아. 진짜 이거 이러니까 바람이 좋다. 피부리기. 아니 피부리기. 오늘 아침 예배 데이트 어떠셨어요? 기침으로 대답하는 거야? 아침 예배 데이트 어떠셨어요? 아 너무 좋았어. 말해 뭐해. 확실히 같이 나오면 힘이 좀 더 되는 것 같아. 3월에 막 계속 꿈꾸고 막 얘기했던 게 진짜 현실로 다 이루어지니까. 맞아.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.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우리 위아크 택시 찍자. 같이 컨텐츠도 하고 싶다. 진짜 다 잃었다, 다 잃었어.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. 우리가 인생에서 가서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.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잊고 사니까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. 근데 이렇게 맨날 행복하다, 감사하다 말하면 진짜 행복해지지 않아요? 응. 진짜 그래. 감사하는 게 친구들끼리도 문화가 되잖아요. 하는 말이 다 엄청 건강해지는 거 같아. 이제 딱 이제 12시 딱 됐네. 맞아. 7시간 있었다. 생각보다 많이 오래 있었어. 난 조금 더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. 아니 오빠 좀 자고 가야 되니까. 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웃는 거야. 지윤아. 응? 사랑해. Love you. 고마워 오빠. 오빠 조심히 가. Love you. 희혁아. 그럼 밟아. 희혁아. 야 누나랑 뭐 하는 거야? 어?